자,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전자산업의 쌀, 우리가 옛날의 기억을 거슬러 보면 이 MLCC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. 이것이 굉장히 반도체에도 중요하고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주가는 잘 못 갔습니다. 자,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MLCC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, 본부장님? 일단 이 MLCC를 취급하는 기업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를 이제 대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쵸. 또 일본의 이 무라타 기업이 전 세계 이 MLCC 기업의 이제 선두 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기업의 실적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던 MLCC 산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정말 다행스럽게도 2분기 실적은 일본의 무라타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냈어요. 특히나 이제 이 가장 문제시됐던 부분은 MLCC 재고 분에 대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적정 재고 수에 그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재고자산 관리를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해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재고관리가 그래도 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으로 지금 내려왔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중국 전자기기 판매량에 조금 더 이제 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종합권에서의 전자기기 판매, 샤오미라든지 이런 화웨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기 이 MLCC 사업도 충분히 지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욱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FC BGA가 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늘은 시초보다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. 다른 기타 지금 대형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MLCC 산업 자체가 그동안에 소외를 받은 만큼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MLCC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친환경, 2차 전지, 전기차, 자동차 쪽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MLCC 관련 주들을 조금 다시 살펴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뭐 삼화컨덴서나 삼성전기나 어느 정도의 또 주가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관련해서 이 MLCC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결국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면 삼화컨덴서를 꼭 말씀을 네네.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MLCC의 백화점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형, 중형, 대형 MLCC를 모두 지금 생산하는 기업이 삼화컨덴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작년부터 지금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국내 고객사 중에 LG전자향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. LG전자 이번 실적 사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깊은데 그 안에서 내용을 뜯어보면 VS 사업부는 일회성 비용, 그러니까 이 전장 사업부는 일회성 비용만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LG전자의 전장 사업에 이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전장 사업이 커진다, 그럼 삼화컨덴서의 매출도 덩달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MLCC 재고 관리가 굉장히 또 타이트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MLCC 단품의 가격 또한 회복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.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굉장히 많은 MLCC 관련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삼화컨덴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아모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MLCC를 만드는 기업이에요.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올라간 것은 사실 MLCC 업황의 회복보다는 최근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초전도체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관련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르는 상황이라 이 아모텍은 조금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MLCC 업황의 회복은 이 삼성전기 그리고 삼화컨덴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삼화컨덴서를 김태성 본부장님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주셨습니다. 뭐 MLCC의 대표주로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면 이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인서희 고문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고문님께서는 MLCC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 MLCC 쪽 선택
가능성 큰데 이렇게 주가들은 시세를 못 낸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기 말씀하셨듯이 삼학분된사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오늘도 보면 그 종목 외에는 별로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안 보이고 최근에도 네. 계속 하락세 유지하고 뭐 실적은 꽤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는데 꽤 나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 아마 이게 반도체하고 연관돼 가지고 좀 그동안 좀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 갈수록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섹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고른 종목은 좀 전에 말씀하신 아모텍이에요. 아모텍이 예 이제 세라믹 관련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오늘 오른 거는 주가 그 초전도체 뭐 이건 관련이에요.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갖는데 어차피 거래가 터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섹터나 어떤 업종은 하여튼 가장 강한 거부터 따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학습을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강한 거 따라가자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 세라믹 칩 부품도 하면서 자동차 전장 부품도 해요. 거기다가 과거에 그 무선 충전 테마로도 엮였던 종목이에요.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. 실적이 2021년 재작년에 237억 적자가 냈고요. 작년에도 43억 적자예요. 올해 1분기에 51억 적자, 2분기에 36억 적자, 계속 적자예요. 근데 이 회사 망할 것 같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3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. 이 적자 계속 적자는 회사인데 3대 주주가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6.5% 6.8%씩 갖고 있어요. 1대 주주 대주주 지분율 28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망할 것 같진 않아요. 망한다면 네. 국민연금에서 이게 실적 분석해서 갖고 있겠어요? 그렇진 않을 거예요. 실적은 안 좋은데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고 뭔가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뭔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 이 회사 갑자기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오늘 급등을 해요. 거래가 터졌어요. 네.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초절전체 소위 LK99라는 얘기예요. 이 관련주들이 최근 며칠 동안 아주 급등을 하고 오늘 종목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렇죠. 조심은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아카이브라는 데 이제 나왔는데 이게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예요. 그러니까 아직 실제는 없어요. 과거부터 이루어져 과거부터 이행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초절전 이게 전도체라는 게 이게 상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그 극저온이나 이런 데서는 저항이 발생되지 않고 전기적인 영향이 전혀 안 받았는데 이게 상온에서는 문제가 됐거든요. 근데 이게 상온에서 뭔가 해결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논문 두 건이 발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검증은 아직 없어요. 네. 없는데 희한하게도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관련주들의 어떤 하락세와 자금의 수급의 흐름이 이쪽이 맞아 떨어지게 연관된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수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. 이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서남이라든지 뭐 덕성, 모비스 이런 데인데 실적 다 안 좋은 회사들이에요. 네. 근데 최근에 뭐 관련주들이 실적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. 움직임이에요. 수급이에요. 따라간 건데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는 조심한다. 이 종목도 그런데 오늘 껴가지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네.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회사가 LNS 벤처캐피탈인데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강하게 오르는 것 같거든요. 한번 오르니까 보긴 하는데 네. 글쎄요. 올라가면은 뭐 물량대 없는 18,0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. 최근에 흐름이 초전도체니까 네.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무태까지 이렇게 MLCC 관련 또 최근에 초전도체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오늘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